큰 박수로 우리 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발표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참 놀라울 만큼 참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벌써 아침에 오실 때부터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시고 옷까지도 참 아주 준비돼서 참 나오시는 걸 볼 때 사실은 그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전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벌써 내 마음 몸이 벌써 준비가 되잖아요. 정성이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나는 발표를 안 하더라도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아홉 분이 하셨는데요. 오늘 처음 발표하신 분 있죠? 와다 아이코상?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아기 기른이라고 계속 뒤에서만 뭐 구경하시다가 오늘 처녀 출전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때요? 아, 그래도 잘했는데 그래도. 예. 예. 그래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느낀 소감 있어요? 근데 한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전혀 뭐 일본 사람, 외국 사람 같지 않죠?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아주 좀 발음이 좋아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일본 이름을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 아 저렇게 참 예? 아, 아기.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오늘 참 아주 잘 하셨죠? 네. 정말 아주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도 계속 그걸 가지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아기는 벌써 한 살, 두 살 때부터 원리 사역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축하드리고 그래서 오늘 선물이 항상 두 개가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출전하신 우리 누구야? 와다 아이코상. 이리 나오세요. 또 한 분을 누구 드릴까요? 예,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예? 감기 몸살? 감기 뚝 떨어졌어요? 상. 예? 예? 누구? 문선숙 사모님. 감기 뚝 했어요? 나오세요, 엘리 사모님. 이게 3분 원리 스피치에 저 정도 미쳐야 됩니다. 날짜 받아놓으면 잠이 안 옵니다.
들어놓도 앉아도 걸어가도 아이고. 사실은요, 저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저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참 날로 우리가 참 많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난번 청평에서 세계 지도자 그 총회를 마치고 전도 양육 축복에 대한 교회 성장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한국 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외국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뭔가를 좀 배워가고 싶어요. 왜 한국 같이 뭐 이렇게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한국처럼 좀 교육 잘 된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없고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정말 이 선교 현장에 가면 막연하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 언어도 다르지요. 뭐 풍습도 다르지요. 예, 민족성도 다르지요. 뭐야. 그러니까 정말 선교 나간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참 제일 힘든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렇게 행사 때 오면은 뭔가 한국에 와서 좀 배우고 가고 싶어요. 그동안에 그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협회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또 어머님께서도 그거 해야 된다. 이게 한국이 모델이 돼서 세계 대륙회장 세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롤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은 한국이 어떤 모델이 되라 이런 어머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장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 우리 교구에서 이 전도 양육 두 가지 파트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 이제 공과 개발 해가지고 우리 본부 교구에서 세 가지 그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거든요. 정말 다들 참 좋은 걸 배워가는 거죠. 그때 3분 이 스피치를 우리가 노방에서 스피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 단계 좀 업 시켜서 1대1로 뭐 커피숍이나 버스나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누구하고도 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법을 지금 이제 한 단계 또 업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은열 사역자고 우리 박종석 사역자님 두 분이 그때 아주 선을 보였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도 잘하죠? 예,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노방에 사는 이제 스피치법 또 이제 1대1로 조용히 커피숍에서 이제 1대1로 대화하면서 그 스피치하는 기법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한 단계 벌써 이제 발전됐죠. 예, 잘했죠. 그래도 김문열 씨. 하여튼 저는 김문열 씨 보면 참 신기한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저렇게 맨날 조용.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 참 아주 참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도 잘하셨죠? 네, 박수 좀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전도부장한테 신청해 주시면 누구 파트너를 한 사람 정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팀을 또 한 뭐 세 팀 정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됐죠. 배고프시죠? 네,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요. 지금 이제 10분 원리 강의는 거의 다 이제 뭐 정리가 됐고 이제 좀 이제 글씨 틀린 거 맞나 이거 좀 감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곧 오늘 내일 끝나면은 바로 인쇄가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10분 원리를 강의할 수 있는 좋은 또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날로 성장, 발전, 변화되는 이런 모습에 천복궁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재인 참부모님, 천복궁 교회가 참부모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세계에서 한국에서 모델 천복궁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고 열망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의 뜻에 사무쳐 오늘도 저희들이 원리 사역자로서의 이름표를 달고 원리를 그동안 수없이 수없이 저희는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내 입으로 원리를 말할 수 있는 원리 사역자가 되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 또 지상에서 역사하시는 참 어머님, 두 분은 영원한 참부모시며 일심일체 일념 일핵 완성을 이루신 우리 참 부모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 나라를 이루어놓고 단 하루라도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죽고 싶다고 하셨던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우침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원리사역자가 되겠사옵니다.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기대를 가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복궁 이 재단이 세계 모델이 되고 전 세계에서 천복궁을 와서 배워갈 수 있는 중심이 되고 모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것을 저희들 자나깨나 마음에 결심하고 정성 드리고 노력해 가겠사옵니다. 아버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벌써 3월 이달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섭리의 봄이자 계절의 봄, 모든 만물도 새 생명이 싹트는 봄절기, 희망의 절기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고 참부모님을 증거해서 새 생명의 우미 틀 수 있도록 전도에 놀라운 참부모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옵니다. 3월 한 달도 이렇게 출발하는 큰 축복 속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천복궁이 재단이 부흥 발전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각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 매일 전도 행각을 통하여 천일국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저희들 결심하고 출발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